3강의 3번 야당. 자, 찾아보세요. 얼더우 있습니다. 얼더우 여러분 그냥 지금이에요. 얼더우.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바이 있잖아 밑에서는 세 번째 바이 리빌딩 이렇게 있죠? 바이 리빌딩. 얼더우는 뭐라고 했어요? 대조. 대조 강조. 그러니까 by rebuilding은 뭐뭐 함으로써니까,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니까 인과네요, 그죠? 인과. 그러면 중간에 뭐가 안 보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서영이가 가겠죠. 저요. 이거. 자연 그리고 농업의 범위. 그렇죠. 농업생산의 범위. 오케이. 자, agricultural product니까 농업 생산물, 생산물의 범위와 nature 자연을 들고 본질, 본성, 성질은 성질이. 성질이. 발견된다. 동사 아니죠? 바운드 동사 아니지? 뒤에 전치사 딱 붙은 걸 보니까 PT야. 바운드 물결 앞에 product. 발견되는 In most American community 1번 과로. 대부분의 미국 커뮤니티 사회죠. 대부분의 미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농업 생산물의 범위와 성질이. 주어는 뭐야? 주어는? Nature and range죠. 이게 주어지. 그렇지? 단수의 복수요. 복수죠. 그러니까 shape. shape은 모양을 형성하다죠. 형성되지만. 되죠? 그 결정에 의해서. 그렇지. by the decision. 1번으로.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야? made 물결. 앞에 decision 화살표. 만들어진, 행해진 결정. by large multinational firm. by 부터 firm. 1번. 거대한 multinational 뭐다 이거?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굉장히 길니까 길만 단순화 시켜야 돼. 자, 일단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얼더우가 무조건 대립 상황이 있겠지. 이렇게. 자, 미국에서의 농업 생산이. 자, 미국의 농업 생산이. 농업 생산이. 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뭐에 의해서요? 그렇지, 뭐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가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을 해야 돼요. 야, 미국 농업 생산이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받는다. 맞니? 하지만! 그랬군요. 반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기. 중요한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들.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여러 가지 이유들이 justify, 정당화시킨다. 정당화시킨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뭐를 정당화시킨대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이 말이야. 뒤에 보니까 re-emergence of smaller scales more locally controlled food system. re-emergence가 뭐야? 재출현. 뭐가 재출현한다? small 물결친다. smaller scale. 그 다음에 more locally controlled food system 물결. 여러분 지금 물결 친 거 smaller scale부터요 food system까지 요거랑 반대가 뭐야? large multinational firm. 어때요?
그리고 이제 반대가 이거야. 자, 이것이 보면 smaller잖아. 작은. 작은 규모의 그리고 지역적으로 통제되는 푸드 시스템이야. 뭐 식품 체계. 읽었으면 자 반대를 찾아야 돼. 우리 작은 규모 지역 통제 이렇게 반대지. 다국적 기업하고. 맞아요?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지? 이거야. 말이 길잖아. 이거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생산이 말이야. 다국적 기업이 거대한 외국 자본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 보니까 지역이래 지역. 실질적으로 지역,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푸드 체계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뭐? 얘기한. 시작. 하나 더. 새로운 시민 농업이 emerge 나타나고 있고요. 애들 세워주고 taking hold 뜨거. take hold 자리를 잡다. 자리를 잡다. 자리를 잡고 있다. in every region of the country 일본 그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연결해 봐야지. new civic agriculture 물결을 치고 그게 뭐야? 그게 아까 바로 앞에 물결친 거죠. 스몰러 어쩌고가 다 civic agriculture죠. 자, 말이 되게 복잡해. 이게 뭐라고 했던 게? 이게 시민농업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시민농업의 출현이죠. 네? 시민농업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민농업이죠. 이거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뿐이야. 앞에 거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시민 농업이 어떤 건지가 이제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읽고 밑으로 갈게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름인 것 같죠? 이거, 농부들의 시장. 농부 시장. The specialized agricultural district. 끊어. district는 어떤 지역이야. 지구. 전문화된 농업지구, 농업특화지구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정확히 해석을 못해도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alternative food store, 끊어. 엔드 세워지고 consumer cooperatives, 끊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 주고요. 구체적인 반적이야. 오케이. 옆에다가 예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뭐에 얘기했니 지금? 뭐에 얘기했어? 이거 얘지 이거 얘. 응? 작은 규모로 그 지역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렇게 통제되는 그런 농업과 관련된 어떤 식품 체계, 농업, 시민 농업 이런 것들이 있다. 쓰겠죠. 됐어요? 그럼 건너뛰어 쭉 가서 이제 바이로 갑니다. 또 내려가서 바이 리빌딩. 재조직하다. 재조직함으로써. 링크. 링크 건다 그러잖아. 링크. 링크 뭐야? 연결. 그렇지. 링키지 연결. 연결을 재조직함으로써 다시 연결한다는 얘기지? Between. 바로 묶어야죠. 3번. Between the farmers and consumers. 농부와 소비자 사이의 연결을 다시 만들므로써 wherever possible 1번 소비자와 농부 사이의 관계 연결을 다시 만들어준대. 그렇게 함으로써요 wherever possible 가능하면 모든 곳에서 시작. 사회는 커뮤니티는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3번. 미국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는 미국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는 자 미국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는 저 뭘까? 미국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는 요쪽에 저기야. 예, 네, 뭐야? 미국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의 뜻이 뭐예요? 지역. 지역 사회지. 그걸 써야 돼. 그냥 사회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지역 사회지. 미국 전역의 각 지방별에 있는 그 사회들 말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뭐 행당동, 여기 뭐 왕십리 뭐 다 그런 지역들은 지역 사회는 건설한다. 오케이 만들 것이다. 파운데이션 분은 토대를 만들 겁니다. 이 지역 사회가 토대를 만든대요. 뭐의 토대야? 후부터 자 3번입니다. 포맨트 3번. 더 socially 사회적으로요. 그 다음에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요. 통합된 푸드 시스템의 토대를 만들 겁니다. 자, 물가 친다. 소셜리부터요. 마지막에 푸드 시스템까지 쭉. 자, 아래쪽에 나오는 건 뭐냐면 뭐랑 뭐를 농부와 소비자의 연결을 재정립하는 거죠. 재정립함으로써 소비자와 농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주는 거야.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위에서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역, 시민농, 지역별로 이렇게 농사 짓고 막 하나 봐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고? 토대를 세운다. 토대 세우고 기반을 세운단 말이야. 뭐의 토대를 세워요? 자, 뒤에 보니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된 푸드 시스템의 토대를 세운대요. 자, 물결 친다. 소셜리부터 푸드 시스템까지 물결을 치고 그게 위에 뭘까? 위에 그게 위에 푸드 시스템 그들 있잖아. 위에 뭐 스몰러 더 작은 규모의 그 다음에 지역도로 통제되는 푸드 시스템 그게 밑에 내려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자,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지역사회에서 그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가 그러면 이 시민농업은 저기 세계적으로 하는 거야? 지역별로 하는 거야? 지역별로 하는 거야 시민농업이. 그러면 얘네들이 그 식품체계의 토대를 세워준단 말이야. 식품체계의 토대를 세운 거야. 지역 각각 지역별로. 그럼 자 미국 농업이 말이야 사실적으로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관여를 하는 게 맞지만, 그게 맞지만 지금은 다시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그 농작물이나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전국 규모의 또는 세계적인 그 농산물 뭐 이런 거를 파는 회사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걸 또 선호하냐면. 시토부려고 자 우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갖다가 먹는 게 더 좋다. 그때도 얘기를 하는 거야. 지역적으로. 오케이? 그게 시민농업이야. 여기서는. 되십니까? 그 몇 번이야 그게? 얘기가 쉽고 얘기잖아. 그냥 이 시민농업에 대한 얘기잖아. 시민농업이 어떻게 나왔고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 얘가 토대를 마련해 준대요. 몇 번? 1번. 포텐셜이 잠재적 그렇죠.